훈련이 잘 돼서 펌핑이 되면 여기 이렇게 핏줄이 하트 모양이 나와요. 보이시려나? 하트. 네,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. 안녕하세요, 반갑습니다. 백성열입니다. 오늘 자세가 민망한 자세긴 한데요, 리어랜드를 이용해서 케이블 머신, 뭐 팔씨름 테이블도 없고 걱정하지 마세요. 여러분들께 최고의 훈련이 될 수 있는 그립과 손목 훈련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저는 좀 디펜스 충이기 때문에 디펜스 방향의 훈련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더라고요. 이 손이 크고 작은 거에 따라서 이 버클을 위치를 좀 조정하고 싶으실 텐데요. 이 밑에 보면 여기 이제 조그만 부품이 하나 달려 있어요. 당겼을 때 움직이지 않게 고정해주는 부품이거든요. 얘를 조정을 하면 손 크기에 따라 조정이 가능하시니까 맞추면 될 것 같아요. 보통 이렇게 손등 위에다 하는데, 저는 사실 많이 쓰는 게 뭐냐면 이 상태에서 위로 올려요. 이렇게 정권 부분 위로 올려서 잡으시면 어떻게 되냐면 안정감이 좀 다르거든요. 엄지가 잘 안 들어가요. 엄지로 누르는 힘하고 그 다음에 검지로 잡는 이 방향이 실제 팔씨름 할 때 손 잡는 것처럼 버거워요. 지금 저는 엄지와 검지를 잡아놓은 상태에서 등 쪽으로, 아웃사이드 쪽으로 약간 사이드를 걸어놓은 상태예요. 단순히 이런 궤도가 아니라 이런 궤도가 되겠죠. 엄지로 잡고 받쳐줘야 돼요. 바깥쪽으로 밀어주면서 자연스럽게 퍼올리고 말 수 있도록. 힘은 손 날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손등과 엄지 쪽, 요 상완 요거를, 요걸 쪽에 힘이 걸리게끔 해서 이걸 전체적으로 아웃사이드 쪽이 받아줄 수 있도록. 투. 퍼올리는 것 뿐만 아니라 밀어서 퍼올리는 듯한, 후커들한테는 아주 중요한 감각이죠. 사실 이거 이렇게 찌그리고 앉는 거는 되게 안 좋아요. 네, 그래서 좀 팔씨름 자세처럼 팔꿈치만 살짝 얹어주는 거, 이렇게 박는 게 아니고. 그래서 하나, 후, 후. 본인 스타일에 따라서 각을 조금씩 조정하시면 분명히 좋은 느낌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. 아, 죽겠다, 씨.